안녕하세요, 진저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저는 저번 주말에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왔는데, 파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? 바로 술인데요. 술을 마셨을 때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?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drunk란 단어겠죠? 근데 drunk 말고 또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? 잘 모르겠다고요? 그럼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? So buzzed. Buzzed는 술을 막 마시기 시작했을 때 술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.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는 맨정신이겠죠? 나 이제 술 기운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. 이렇게 말하려면 I am buzzed 혹은 I feel buzzed 라고 하면 돼요. 술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몸풀기 정도 단계일 것 같은데요. Are you getting on with that whiskey then, Blizzy? I feel a bit tipsy, Bruce. Tipsy는 buzz 다음 단계예요.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달리기 시작하죠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해지고 이제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흥이 돋는 그런 상태예요.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친구와 어울리는 중이라면 갑자기 이때부터 영어가 잘 되고 좀 두려움이 사라지고 좀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. 술 들어가서 좀 알딸딸한데 라고 말하려면 I am feeling tipsy 혹은 I am tipsy 라고 말하면 되고요. tipsy에서 술을 더 마시면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단어인 drunk가 되는데요. 그럼 drunk에서 술을 더 마시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? He's just had a few too many cocktails. He's wasted. wasted는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나 필름이 끊기거나 좀 추태를 부리거나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상태예요.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절대 술을 취했다고 말하지 않죠. 이쯤 되면 I'm wasted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변에서 she's wasted 혹은 he's wasted 라고 말해주게 되겠죠. buzzed, tipsy, drunk, wasted 네 단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buzzed와 tipsy겠죠.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나요?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 또 봐요.